안녕하세요. 황코TV 황컴입니다. 오늘은 그래픽카드 수리 영상이고요. 그래픽카드가 장착되어 있는 PC 같은 경우는 게임장에서 사용하는 PC예요. 근데 이제 화면이 출력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테스트를 해보고 이제 그래픽카드를 살펴보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콘덴서가 두 개가 빵빵 터졌습니다. 콘덴서 용량은 이제 1500 마이크로페럿에 6.3V 짜리고요. FZ로 시작하는 제조사가 모르는 제조사인 것 같아요. 일단은 뭐 당연히 뭐 중고나 다른 걸로 교체하는 것도 가장 좋지만 또 긍정적인 부분을 생각을 하면 이렇게 콘덴서만 간단하게 갈아서 교체해서 정상적으로 화면을 출력시키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이기 때문에 일단은 요거 콘덴서를 동일한 용량으로 지금 여기 안에 있는 거는 고체 콘덴서예요. 근데 고체 콘덴서가 저희는 매장에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 세라믹 콘덴서로 해서 교체를 할 겁니다. 뭐 상관은 없어요. 용량만 같고 내압만 같으면 상관이 없기 때문에 바로 교체 진행하겠습니다. 터져버렸네요. 같은 경우는 콘덴서 교체가 잘 되었지만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떼는 과정에서 데미지를 조금 먹었어요. 뭐 크게 상관은 없지만 뭐 절대로 뭐 고의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인두기 팁에 열을 가하면서 콘덴서를 떼는 과정에는 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겁니다. 뭐 문제가 없어요. 어차피 여기 앞에 이게 그 PCB 자체에 이제 코팅이 되어 있는 게 벗겨지면서 안에 이제 그 패턴이 잠깐 보이는 것 뿐이기 때문에 조금 까졌긴 하지만 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. 그래서 지금 한번 정상적으로 교체 잘 했고요. 두 개는 괜찮은 것 같아요. 아직. 그래서 지금 바로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
화면 정상적으로 출력되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. 지금 안에 지금 펜에서 소리가 좀 많이 나기 때문에 요것도 작업 한번 해주면 될 것 같아요. 화면이 안 나왔던 증상 같은 경우는 콘덴서가 단순히 말해서 축전지라고 보시면 돼요. 이 축전지에 축전지가 터지면서 전류를 축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뭐 영상 출력이 안 된다거나 뭐 이런 증상이 있는 겁니다. 집에서도 간단하게 이렇게 점검하신 다음에 만약에 콘덴서가 터져 있으면 간단한 수리이기 때문에 집에서 직접적으로 인두기를 통해 가지고 작업을 하실 수도 있고요. 만약에 내가 하는 작업이 좀 불안하다 이러면 가까이 있는 컴퓨터 수리점에 혹시 뭐 콘덴서 교체하냐고 한번 여쭤보시고 작업을 의뢰를 요청하시든지 아니면 택배로 보내주시면 저렴하게 콘덴서 교체 같은 경우는 끝납니다. 네. 그래서 굳이 뭐 당연히 요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는 저렴한 그래픽카드이지만 그래도 중고나 새고 사는 것보다는 수리비가 훨씬 저렴하게 나와요. 한번 교체한 콘덴서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제 아래쪽 고체 콘덴서 자체가 수명이 다 돼가지고 부풀면서 안에 누액 같은 게 발생을 하고 이렇게 터져버렸습니다. 이렇게 위에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밑에가 새는 경우도 있어요. 안 튀어나오고 앞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문제가 있다고 하시면 이렇게 위아래로 꼭 이렇게 부품을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막 계속 살펴보셔야 돼요. 문제가 있는 부품이 있는지 없는지 쇼트가 나는지 안 나는지. 가장 좋은 거는 테스터기로 전원을 인가시켰을 때 이쪽에 전압값이 정상적으로 나오는지나 아니면 떼가지고 멀티펑션 테스트기라고 뭐 그렇게 다용도 테스트기에 꽂아보면 뭐 그 콘덴서 용량이 측정이 돼요. 그게 가장 좋지만 뭐 그게 없다고 하시면 테스터기로 찍어보셔도 무방합니다. 일단은 펜에 소음이 좀 많이 나기 때문에 펜 한번 제거해서 그리스 오일 작업만 한번 해주면 될 것 같아요. 출력하는 모습 볼 수 있고 요 에러코드는 부팅 디스크가 없기 때문에 나오는 에러코드입니다. 뭐 화면 출력만 되면 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잘 될 것 같습니다. 한 번 더 그 꽂아가지고 프로그램이 잘 실행되는지는 제가 이따 테스트 해볼 건데 정상적으로 잘 작동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간단하게 그래픽카드 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렸고요. 집에서 따라 하실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따라 하세요. 하지만 실수하시면 제 책임은 아니고 본인 책임이기 때문에 뭐 저한테 막 욕하시면 안 돼요.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. 그리고 저녁엔 일교차가 많이 떨어져서 뭐 추우실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건강 유념하세요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안녕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땡큐.